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에 상승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포스트 코로나 베팅 면세점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뭐 면세점, 여행주까지 해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들 코로나 피해주들 정배열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사실 오늘 그 미국에서도 여행주들이나 항공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항 이용자 수가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부분 다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고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다만 해외여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면세점 기업들은 좀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뭐 인천공항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주간의 격리가 좀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입국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주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뭐 빠르면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7월 달 정도에 집단 면역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격리가 좀 어느 시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조금 다소 늦을 수는 있지만 가을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어느 시점에서는 좀 격리가 해제될 텐데 물론 이제 전 세계가 다 격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이게 또 어떤 흐름이 또 전개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막 이렇게 뭐 모든 나라들이 다 해제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보면은 그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접국 간에 서로 격리를 해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지금 해제를 한 상태고, 예, 그다음 광저우, 그러니까 그 마카오 있잖아요. 마카오하고 중국 간에도 또 이미 그게 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나라끼리는 어느 정도 해제를 한 상태니까 한국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가을 정도에는 중국과 트래블 버블을 맺을 수도 있고 홍콩하고 맺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좀 이제 교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좀 높여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주가가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덜 오른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덜 오른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들 찾고 계신데 그 대표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좀 면세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신세계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뭐 신세계나 이런 면세점 기업들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순수한 면세점 회사들은 그렇게 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이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그 사실 오늘보다도 좀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주변에 보면 무착륙 비행 같은 경우도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면세점 쇼핑을 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해 생각해봤더니 여행도 안 가고 돈을 많이 안 썼더라라고 해서 또 지갑이 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신라, 다른 백화점 업체나 이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유통주들 대비해서 현재 오름폭이 덜하다라는 측면 어제 5일선에서 굉장히 강한 양봉을 보였는데요. 추세에 잘 타고 가는지 좀 5일선 바짝 닿을 때 가격 매력이 좀 더 생길 때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업종이 또 하락을 할지 하락 예상 업종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원자재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 약세 짚어주실 텐데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연초에 이제 많은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 그리고 화학 원자재 이들 많이 꼽지 않았나요? 네네. 예, 최근에 가격이 그런데 약세로 전환하고 있나요? 조금씩은 좀 이제 약간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인가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도 굉장한 뭐 슈퍼사이클이 왔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빅사이클이 한번 오고, 원자재 사이클이 그동안 이제 거의 없었는데, 다시 지금 2020년 후반부터 지금 이제 10년 사이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그만큼 또 좋아지고 있고 또 수요도 좀 증가하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 중국의 철광석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니켈 가격이죠. 이제 2차 전지 주로 쓰이는 니켈 가격이 급격히 좀 떨어지고 있고, 또 구리 생산도 재개되면서 약간 구리 가격도 좀 슬로우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원유 가격도 사실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원유도 지금 사우디가 증산하지 않고 감산을 지속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도 지금 오히려 호재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올라가야 정상인데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철광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 철강 생산을 일부러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보니까 뉴스에 많이들 나오던데 중국 베이징에 뭐 황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중국 당국도 이제 철강에서 그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감산에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럼 철광석이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용 니켈은 또 따로 니켈 매트라는 이제 중간에 뭐 약간 이제 고순도 제품을 따로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니켈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을 중국의 한 이제 또 이 니켈 회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니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를 이제 절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켈을 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니켈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구리도 광산에 대한 이제 광산들이 조업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좀 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원유 생산도 이 셰일오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자기네들의 그 BEP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생산을 하는 족족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유 생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다 보니까 네. 지금 의외로 지금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또 코로나19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약간 탈출이죠. 탈출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공장에 이제 뭐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업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급이 부족해서 뭐 유가라든가 어쨌든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오히려 이제는 조금 그 하향 조정화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슈퍼 사이클이다 이거보다도 좀 약간 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원자재 가격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굉장히 원자재 쪽도 뜨거웠었는데요. 공급 부족의 현상 때문에 그게 좀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증가의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고요. 유동성과 또 수요 측면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원자재 가격은 이제 좀 횡보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약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까요? 예, 저는 뭐 호텔 신라 좀 가져 먹고요. 사실 이제 호텔 신라 말고도 이제 면세점하고 호텔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일본 면세점 관련된 게 JTC라는 기업도 있고, 또 한국의 그 서부 T&D라고 용산에 이제 드래곤 시티 호텔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주가 좀 많이들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많진 않지만 이런 해외 여행과 관련된 아마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제가 가져온 건 대표 기업의 호텔 신라고요. 시내 면세점 매출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천공항 쪽으로는 지금 면세점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중국의 이제 따이공이라고 그러죠. 보따리상들이 한국의 시내 면세점에 와가지고 여전히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럼 왜 오느냐? 한국 같은 경우는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 구색이 잘 갖춰져 있고, 이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 요새 뭐 굉장히 뭐 핫하죠. 굉장히 좀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뭐 중국 당국에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약점이 화장품이라든가 좀 이제 그 약간 상품 구색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좀 살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이나 면세점에 대한 좀 리스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우려가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네. 큰 게 지금 인천공항 1년 임대료가 원래 3천억이 넘어요. 엄청나게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 네. 이제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정부에서 이제 임대료를 내지 말고 매출액에 따라서 일부분만 내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정비였어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3천억이면 뭐 100억을 벌던
5천억을 벌면 똑같이 그냥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출액의 일정 부분만 내는 거죠. 그럼 이제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를 그만큼 조금만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용 부담도 지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그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이게 아마 내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중국인들이 입국을 만약에 하게 되고 면세점 매출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예전처럼 또 임대료 뭐 부담을 엄청나게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천공항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주가가 너무나 안 갔어요. 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정말 장기간 좀 부진했고 요새 유통주들이 주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좀 못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면세점이니까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편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대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간 자리인 한 9만 5천 원 정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8만 3천 원 좀 잡으시면서 너무 오늘 하루보다도 조금 이제 그 덜 오른 한번 우량주를 좀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비중을 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선 매수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에 이런 공항 임대료 감면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 골라주세요 하시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호텔신라 좀 쭉 가져가 보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점이 6만 6천 원, 현재는 8만 7천 원 선입니다. 오름폭이 크지가 않네요.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백신 접종 확대와 하반기 해외여행 기대로 면세점주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원자재 관련주는 이 여러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주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으로 시내 면세점 매출 호조와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호텔신라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